현재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거대한 확전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벨라루스와 폴란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관계에서 뜬금없이 먼 아시아의 한 국가, 대한민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에 회원이 돼주세요. 폴란드가 벨라루스에서 쿠데타를 몰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나토의 핵심 국가로서 한국산 무기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미군 기지 유치까지 이뤄지면서 국가안전보장이 점점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맹방이자 사실상 러시아의 꼭두각시 국가나 다름없는 벨라루스에서 민주주의 쿠데타를 일으킬 공작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자유언론 매체 넥스타 테레비에서는 전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폴란드는 벨라루스에서 봉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벨라루스의 러시아의 꼭두각시 대통령으로 알려진 루카신카에 대한 축출 작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벨라루스 내에서는 친서방 여론이 매우 강한 상황으로 시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많은 시민들은 자신들과 동급의 국가였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의 인적 후 공산권 국가들이 크게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자신들의 나라는 왜 유로존, 나토 진영에 가입하지 못하는지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하였고 서방의 자유로운 문화까지 누리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된 이후로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서방의 편에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트위터에서는 폴란드는 벨라루스의 무장 쿠데타와 군사 지원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전 국방부 차관 발데마르 스크르집차크 장군은 벨라루스에서 다가오는 루카신코에 대한 봉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처럼 군대와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현재 폴란드의 벨라루스에 대한 위협을 느낀 벨라루스 국방부 장관은 적국의 K9 자주포를 판매한 한국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섰습니다. 벨라루스의 국방부 장관 빌토르 크레니는 벨라루스의 적국, 즉 폴란드의 다량의 무기를 판매한 한국을 언급해 폴란드의 군대가 약 30만 명까지 양병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폴란드와 벨라루스 간의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리투아니아 같은 발트 3국 국가들까지 가세하기 시작하면서 폴란드, 발트 3국, 벨라루스 간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완충국가 두려는 폴란드와 발트 3국. 현재 발트 3국과 폴란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령으로 떨어지거나 러시아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목도한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 리투아니아,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면서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맹방인 벨라루스는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보호해야 할 시리아 난민들을 폴란드 국경으로 몰아넣어 난민인의 전술을 펼치며 폴란드 국경과 리투아니아 같은 발트 3국의 국경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벨라루스를 친서방 국가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민주화 혁명 작전에 돌입을 했었습니다. 그 후 2020년에 벨라루스에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으나 러시아 당국의 방해, 특히 친서방 정치 인사들의 체포 구금, 살해 협박이 일어났고 여성 시위자 수백여 명이 체포됐는데 유럽 최악의 민주주의 탄압이 일어나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사태 이후로 벨라루스 언론인 등 민주화 인사들이 대거 해외 망명하거나 2020년 도쿄올림픽 도중 크리스티나 치마노우스카야 선수가 망명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고 일부 벨라루스의 반정부 인사들은 뜬금없이 우크라이나 전장터에서 희생된 채로 발견되는 등 최악의 인권유린 사태가 현재 벨라루스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벨라루스 내에서는 폴란드, 발트 3국 등의 지원을 입고 무장봉기 등이 일어날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트위터리언들의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과연 벨라루스가 친서방 국가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더 이상 벨라루스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벨라루스까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러시아는 급속하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한국산 무기 더 많이 필요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현재 폴란드에서는 30만 양병설이 속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럽 최강의 군대로 무장하겠다는 분석입니다. 윈드 후사르. 1503년부터 1775년 사이에 존재했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국의 정예 기병부대로 중세 유럽의 최강의 무장 기마부대였습니다. 현재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왕국의 부활을 꿈꾸며 한국산 무기 수입을 통한 무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타겟은 현재 벨라루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심지어 한국의 고구려 개마무사가 윙드 후사르에게 탱크를 건네주는 이미지까지 만들어내며 한국과 폴란드, 리투아니아 같은 나라들의 무기 교류에 대한 우호감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많은 무기가 현재 이러한 폴란드, 리투아니아에 필요해지면서 한국 방산업계의 대호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계에서는 국제자본과 국제 엘리트들의 관심과 투자가 속속 이뤄지기 시작하고 있고 한국판 록히드마틴과 같은 대형 방산재벌의 탄생이 눈앞에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방위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할 만큼 세계에 판매되는 천문학적 액수의 무기 수출로 인해 국부가 늘어나는 나라 중 하나인데 한국도 그러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국에 관심 갖는 벨라루스 자유진영. 놀라운 부분은 벨라루스 자유진영 인사들이 한국의 녹둔도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녹둔도는 아직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에 해결되지 않은 국경 문제인데 한국 내에서는 조용히 덮어두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녹둔도는 두만강 하구의 섬인데 서방의 지원은 받는 벨라루스 언론사 벨사트지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조명하는 보도를 내보낸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러한 동유럽의 자유인사들은 유럽 이외의 지속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러시아의 미래를 어떻게 재구획할 것인지 러시아의 지도를 아예 다시 그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프리네이션 오브 포스트 러시아 포럼에서는 매번 러시아의 미래 지도를 어떻게 재구획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2023년 버전의 업데이트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과거 점유했던 남사할린과 쿠릴열도가 일본령으로 표기된 새로운 지도가 공개된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민간운영 포럼 등에 많은 자본 지원을 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민간들 차원에서 구 동유럽권 자유진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인데 아시아에서는 만주국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 보전과 달리 아시아 지역 버전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몽골 민족 국가인 투바, 브랴트, 알타이 공화국, 하카시아 공화국 등을 구체적으로 독립국가로 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번 업데이트 지도에서는 한국 관련 이슈가 새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연해주와 녹둔도 문제? 최근 중국이 연해주에 항만 이용 권한을 얻으면서 연해주 지방의 중국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력 손실로 많은 경제적인 부분을 중국에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곳은 다름 아닌 연해주 지방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2018년도부터 연해주 지방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연해주 지방 주민들은 날로 악화되는 민주주의 또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불만으로 반모스크바 정서가 확산됐었는데 그나마 이들은 한국, 일본 같은 나라들과의 교역으로 먹고 사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 일본과의 교역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점점 연해주 지방 주민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러시아가 선택한 것이 중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유럽의 자유진영 인사들이 새로 그리고 있는 지도 중에는 바로 연해주 지방을 세분화한 지도가 있습니다. 바로 구 녹둔도 영토와 구 우수리언 크라이 지방 일부 지방에 대해서 구 조선령 국기를 사용하여 한국령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새로운 지도가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상력이 반영된 지도는 단순히 어느 몽상가에 의한 지도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도가 시민단체로 유입되고 또 유럽 이외로 들어가고 결국 세계 정치 아젠다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벨라루스의 민간 언론, 자유진영 언론들이 한국과 연해주지방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영토 분쟁 소지가 있는 지역으로 벨라루스의 자유 언론 진영에서는 정확하게 녹든도 우수리언 지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새로 제작되어지고 있는 지도로서 반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민간인들 차원에서 이러한 동유럽의 자유진영 인사들에 대한 후원과 관심 또 안전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러한 사람들이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수십조 원의 한국산 무기를 구매해주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반도체 산업, 조선업, 자동차 산업 수준의 국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지역들이 단순히 한국과 무관한 지역이 아닌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최대 방산 고객으로 떠오른 동유럽, 중부유럽의 우방국들의 시민들이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